네, 오늘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묵은 김치, 그리고, 돼지고기 250g, 대파, 그리고 약간의 된장, 그리고, 사리죠, 사리. 라면 사리, 한개 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올리고당. 네, 먼저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김치를 넣고 그리고 이 참기름과 올리고당을 이용해서 먼저 볶겠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다 익은 다음에는 돼지고기를 넣고 돼지고기와 된장을 넣고 다시 볶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물을 붓고 끓이다가 라면 사리를 넣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치를 볶겠습니다. 김치를 넣어서 볶겠습니다. 역시 김치찌개는 뭐니뭐니 해도 김치가 중요하죠. 김치가 중요합니다. 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거의 한 포기가 거의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겠습니다. 김치를 참기름과 또 약간의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넣고 볶겠습니다. 볶아줍니다. 볶아주죠. 이걸 볶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김치의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볶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볶다가 이제 돼지고기를 넣고 또 된장을 같이 넣겠습니다. 된장을 같이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돼지고기가 익을 때까지 이제 2차로 돼지고기와 된장을 넣고 볶습니다. 된장을 넣는 이유는 아마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된장을 넣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가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붓고 한 소끔 끓여내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끓여내겠습니다. 이때 라면 사리를 위해서 옆에 이제 물을 끓이고 있죠? 이 물이 끓으면 라면 사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라면 사리는 좀덜 익었다 싶을 때 꺼내서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침 김치찌개가 팔팔 끓고 있습니다. 맛있겠는데요? 라면 사리를 먼저 준비된 라면 사리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시도해보는 김치찌개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맛있겠네요. 정말 맛있겠습니다.